자, 2015 총 게임 시장 결산 얘기. 자, 이번에는 볼까요? 이번에는 체험 공포 게임 특허 한번 넣어볼까요? 예, 체험 공포 게임 특허. 아, 진짜 올해도 시즌2와 함께 이렇게 재미있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그동안 했었던 그 시즌1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포감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요.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위주로, 예, 풀어가는, 예, 그런 변화된 거? 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예, 그런 목적이지 않았나 생각해보네요. 근데 나름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그 첫 번째 그 게임을 했었던 거 한번 볼까요? 우선은 괴이중후 시리즈.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은 어우 오금이 지금 저려오는데요. 사실 그 이 괴이중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었던 모든 그 공포게임들을 이제 모아놓는 그런 아 공포게임이요 미안해요. 일본에 있었던 그 괴담들을 모아놓는 일종의 그 삼선짬뽕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미안합니다만. 예. 삼선짬뽕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었는데,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진짜 만만치 않은, 예, 그런 공포감을 느끼게 해줬던 부분이기도 했었죠. 한 가지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그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위 눌림 같은 거. 가위 눌림이라는 거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 가위 눌림이나. 야, 자, 간단한 예가 뭘까요? 예. 이건 최근에 과학적으로 해석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직 해석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 그렇다는 거 지금 미코토는 자고 있을 때 습격당하고 있다는 거야? 아마도 그러겠지. 괴한 상향 것들은 언제 어느 때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덮쳐오니까. 게다가 어둠과 밤은 괴현상의 영역. 말하자면 특권이거든. 오호, 어둠과 밤은 괴현상의 영역 특권이다. 아하, 이건 좀 약간 좀 제 경험을 아예 짓누르는 좀 것 중 하나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좀 무서운 얘기 좀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좀 실제로 겪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이 고등학교 그 1, 2학년 때쯤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여름 때였는데, 그때 좀 공부하고 있었는데 잠깐 제가 좀 국어책을 이제 보면서 있었는데 좀 피곤해가가지고 좀 어우 안되겠다 해가지고 좀 책상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근데 좀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잤을까? 갑자기 눈을 떠니까 갑자기 그 TV 뭐 아날로그 TV처럼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그런 형상을 보이더만은 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내 몸이 완전히 컨트롤을 못해. 예를 들면 혀를 이렇게 깨물고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거 잘하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막 몸을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잠을 잘 때 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잤거든요. 근데 그 옆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입에 피를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일어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났다면 다행인데, 이게 진짜 여름에만으로도, 예, 연간 80번이라도 제가 그걸 겪어봤었어요. 진짜, 예,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부모님께서요, 예, 제가 귀가 약하다는 거 알고는 그때, 예, 한약 지어주신 덕에 그나마나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예, 진짜 어우 큰일 날 뻔했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제 군 시절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비슷했던 일이, 예,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풀려났다는 거. 와, 진짜 무섭더라고 이게. 아니 진짜 이게 이제 가위 눌림이라는 게 이게 낮과 밤이 이제 가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밤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이제 무서운 건데. 이거 잘못된 건 줄 아네. 이게 낮과 밤 이제 가리지 않거든요. 이제 그 가위 눌림 자체가. 가위 눌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겪어봐서는 아닙니다만 그 이상 뭐 라인은 끊겠고요. 예. 가위 눌림에 있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그게 크게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이 가위 눌림이란 자체가 진짜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름만 되면은 뭐 나를 많이 눌리게 됐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예, 군 전역 때까지 그래가지고 많이 눌렸을 텐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죠. 예. 가위 눌림 얘기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괴이주고 2 같은 경우에는 좀 나름 그것도 공포감이 있었어요. 막 액션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공포감은 일단은 많이 늘어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특히 그 주인공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사실 전작에서 주인공이 나서기를 바랬었는데 아쉬운 점은 그 형사가 나섰다는 거. 좀 날 아쉽죠. 그리고 이제 그 나 좀 좀 더 아쉬운 점은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있잖아요. 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막 형사들끼리 싸우는 거. 또 이제 그 더 내부로 더 파헤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거. 좀 그 부분을 왜 넣었을까라는 그런 좀 뭐랄까 너무 공포감을 좀 더 낮췄던 그런 마지막 특히 마지막 부분에 더 그랬었던 거 아니야. 좀 나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공포감만큼은 이 괴이주군만큼은 진짜 최고였다고 말하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